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촛불전진 채널이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네, 아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한데 선생님 덕분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실버버튼 개봉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테이블을 떼놨고요. 네, 이렇게 짜라란. 오, 뭐 별거 없네요. 어머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런 축하문 같은 게 사인들. 네, 아마 대표이사 닐 모한님께서 보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10만 달성한 다음에 100만을 달성해야 골드버튼을 준단 말이죠. 네. 이건 어떤 심리를 이용한 상업기술인가요? 전 포기하고 싶거든요, 10만 찍어. 아니, 100만이면 골드니까 금메달하고 은메달 차이 아닌가요? 그렇게 격차가 있나요? 은메달이랑 금메달이랑 똑같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? 그게 신자유주의자 자본주의에서는 격차가 커요. 아 그래요? 아 자본주의사상 그렇습니까? 네, 그 올림픽 같은 건 격차 없는데 네.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금과 은의 격차가 크죠. 승자 독식. 근데 저는 10만 이거 받고 나서는 100만까지 갈 엄두가 안 나서 좀 이렇게 의지가 꺾이는데 그건 제 심리는 무슨 심리인가요? 불가능하지 않아요? 불가능할 것 같아요. 당장은. 네. 그래. 한... 그건 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. 100만을 꿈꾼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망상에 가까워요. 왜요? 가능할 수는 있잖아요. 뭐 그거는 아직 정세가 좋아지고 네. 뭐 그런 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제 실천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촛불전진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100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좋은 방송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선생님 끝까지 가실 거죠? 네, 이 상태 말고 돈도 줘요? 돈은 안 줍니다. 네, 이것만 줘요? 네, 이게 상업기술이죠. 아, 저희가 당한 건가요? 아, 축하드립니다. 뭐, 안 받는 것보다는 아직 기분이 되게 기분 탓인데. 이게 걸어놓으면 근데. 아, 좀 뭐. 있어 보이더라고요. 아, 뭐 좀 되는 방송인 것 같다. 잘 나가는 방송 같은 느낌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100만까지 함께 해주십시오.